타고 올게. 우와. 아, 대박이다. 와. 완전 자연산, 완전 자연산. 괜찮은데? 아, 괜찮아요, 예. 어, 아니, 저희 머리만 있으면 돼. 머리만 있으면 돼. 아, 머리만 있으면 돼. 아. 아. 진짜 웃긴다. 와. 짠. 아, 나. 우와. 아, 나. 우와.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 뭐하는 거야? 어? 뭐하는 거야? 어? 가요. 잡아온 거야? 어디야? 가요. 잡아온 거야? 네. 회회회회. 네. 잡은 거 아니야. 너 먹고 싶어? 아니야. 아니 그 먹으면 먹을 수가 없지. 그 먹으면 먹을 수가 없지. 텐트 치고 지금 다 기다리는 거. 뭐하는 거야? 진짜. 진짜 형들 지금 막 코 빨리 가지고. 땅 깎고 딱 보고 이게 봐 잡은 거 맞냐고. 너? 넌 저 춤추면서 알고 넌 시차참이 뭐하냐 지금? 시차참이 뭐야 지금? 장난하냐? 뭐? 형들 지금 니네 야, 야 너네 뭐 야 괜히 이거 같이 먹어 이거 말라 그러지 마. 계속 먹고 있어? 아니 지금 야 저기서 지금 불가능한 제발 들어보세요. 몇 시간 텐트 쳤는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저기요 죄송 저기요 죄송 기본인데 기본이. 야, 우린 다 기본이 깨지면 여기서는 자연에서 다 죽고 사는 거야. 얘 정신 못 차리는구나. 얘. 뭐야? 야, 나 먹고 엎드려 뻗쳐 바로. 밥 먹어. 바로. 밥 먹어. 밥 먹다고. 시가 15만 원이래요. 먹으면 먹으면. 예? 진짜 어. 이거 다 보고 있어요. 이거 형 진짜 이거 여기서 뭐, 여기 아니 못 먹는 거예요. 어? 그래 없대요 지금. 이거는... 나는 죽을 생각해서 못 먹겠어 나는. 그럼. 어. 아, 진짜 안 먹어? 안 먹어. 아, 어떻게 먹어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니네. 너희는 일단 1박 2일 팀워크 일단 기본적으로 범죄야. 넌 범죄 행위라는 거야 니네는. 그리고. 야 뭐가 생기면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 팀워크이지. 너도 그렇게 그걸 먹니? 아니 이게 뼈를 얻어가려고 하는 거야 뼈를. 우리가 이거 뭐 안 잡고 싶어서 안 잡은 거냐고 못 잡은 거잖아요. 그거는 너가 먹고 사귀었다는 건 범죄잖아. 아니, 우리가 먹고 사귀었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해 좀 하세요 형님. 너희들은 우리 주둥이니? 아니 썰다 주셨다니까 썰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딱 죄죄를 얘기해야지. 아 이건 우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저희 기다리는 여 참 다 죽고 다 사는데 너희 지금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범죄.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범죄. 입으셨어요. 딱 한 번 딱 감고 승훈이 형 몰래 딱 한 번 갔다. 봐서 기가 막히다. 해. 멀리보여. 사실 그 안에 억울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설정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시청자 게시판을 쭉 봤습니다. 그 회도요. 사실 제가 제일 적게 먹었어요. 근데 게시판에 이건 비판이 아니라 온갖 비난과 욕설로 MC 뭐 잘못은 다 MC몽이야. 사람이 싫어서 그래. 다 너 때문에 저희 어머님도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환경남 여사도 진짜 인터넷 진짜 즐겨하세요. 예. 그럼 뭐 MC몽 1박 2일 왜 나왔냐 이러면 댓글을 다세요. 나는 MC몽 귀엽던데. 저희 환경남 저희 어머님 모습을 보면서 이 짠하잖아요. 가슴이 막 아파요. 저 회 먹자고 해서 먹은 거고요. 근데 그게 진짜 오디오 픽업이 안 돼서 그러지 주민 선생님께서 계속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지만 그것 또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에 대해 관심과 사랑이 있으기에 그렇죠. 그런 지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앞으로도 더욱더 강인하고 더욱더 진지적인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뚝소리 나는 거 봤어요? 정말 기억이 새록새록.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추천해 드릴 장면은요,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말 자칫하면은 이 테이비 KBS 지하 편집실에서 반만년 이상 묻혀 있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것은요, 지금까지는 우리 하이라이트를 봤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최초로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미공개 X파일. 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1번! 예! 내가 볼 때나. 나는 왜 앉았냐면요, 우리 그 텐트에 들어가니까 카메라가 있더라고. 여기 들어가서 자는 거 다 찍는가 보다. 감옥까지 때문에 내가 두 사람에게 말을 억수로 시켰어요, 내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나는. 배꼽을 잡고 있었는데. 안 찍었어요? 그게 정지가 돼 있더라고, 정지가. 한 두 시간 녹화하다 보니까. 동그라미 거 빨간 표로 돼 있던데. 그게 레코드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야, 방송 20년인데 아직 아저씨 몰라요? 아닌데. 근데.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이제, 그러면. 스태프들 새벽 4시경에 라면 끓여 드셨어요? 라면 끓여 드셨는데 안 드셨어요? 했어요. 뭐가 그릇이 덜덜덜 끓는 소리가. 사람들 한 달에 새벽 4시 얼마나 라면을 쏠리니. 오케이. 우리가 어제 묵은지. 네. 묵은지 좀 남아있잖아요. 먹던 거 어디 있어? 누가 챙겼을걸요? 누가 챙겼어? 아, 저희 스태프들이 라면 먹다가 다 먹었어. 어제 새벽 4시에 라면 소리가 맞았어.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희미한 소리 들리는데 사람을 냄새가. 우리 어제 꼬막은 다 먹었어요? 그것도 스태프들이 다 먹었어. 저희 이렇게 놔주시고 그 김치가 낼름낼름 넘어가시던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먹으면 사람이 죽겠는데. 확실히. 감독님. 네. 됐어, 됐어. 아니, 감독님! 아니, 감독님! 아무리 차례감독 미시라도. 아니, 잠깐만요. 아니, 감독님! 아니, 아무리 촬영 중이시라도. 다들 다 고생하는데. 감독님이, 아무리 감독님일지라도. 어떻게 혼자서 일을 안 드릴 수 있습니까?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감독님? 뭐야, 한 번만 묶어봐. 아니, 감독님! 아니, 왜 혼자 이렇게 라면 드셔도 되는 거예요? 다른 팀들 다 고생하는데 우리 조인씨도 진짜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서 고생하는데. 감독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건 내가 편집하면 돼요. 그렇구나. 호동이 많이 나간다 이제. 아, 내 건 나갔구나. 야, 이거 편집글 확실히 PD한테 있나요? 여 다른 명인데 먹기 위해서 몰래 몰래 한 명 보게. 니네 먹어? 어? 배부르시네? 먹어. 먹어. 나도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 맞아, 형도 그랬어. 잘 안 먹고. 지현이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진짜 배고파. 이렇게 돼? 응? 이렇게 되나? 이렇게 돼요. 그냥 안 줘 뭘. 진짜로. 그러니까 뭐 스태프들이 알아서 뭐 준비돼 있는 게 있겠지. 이게 없어. 혹시 예전에 정산편 못 보셨죠? 2분 동안 국수를 먹고 그래요. 기다려주겠지. 아니면 뭐 잘 대전하겠지. 막 먹고 있는데 기자가 쑥 가려. 와, 진짜 그런다니까요? 아무 대책이 없어. 뭔가 준비돼 있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절대 버려야 돼요. 진짜로. 놀랄 거예요. 야, 그래. 갑시다! 준비 다! 준비! 와, 아무래도 저렇게 옷 낮은 거 아니야? 와, 진짜. 야, 형들 얼마나 좋아했는데. 야.
아.